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처음으로 시즌제 티켓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10개에서 4개의 공연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공연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등으로 문화예술계에 한파가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문화의 전당이 시즌제 도입을 통해 도민들의 문화 공연 관람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당은 지난해까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외에는 연 단위 공연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던 가운데 올해 최초로 시즌제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즌제는 연 단위 공연 일정을 계획해 제공하면 관객들이 한해 관람 일정을 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시즌 레파토리 시즌제를 통해서 저희 경기도 문화의 전당 및그네 개의 예술단이 한국 공연 예술계의 외연을 조금 확장하고 내포를 좀 심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당은 연중 10개에서 4개 공연을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는 시즌제 티켓을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당은 시즌제 도입과 함께 산하 4개 예술단 가운데 2개 예술단의 대표 감독을 새로 섭외하고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적인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리극단의 새로운 감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훨씬 더 전보다 변화되고 집중력 있는 공연이 만들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국악관이라고 위한 비전,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해줄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재원이 있는가, 그럼 시스템이 되는가, 단원분들의 수준이 되는가,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될 때 이제는 드라이브를 걸어도 새로운 바뀐 시대의 한국 오케스트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의 시즌 공연 시작은 이달 말. 한편 전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공연 일정 조정은 현재 계획에 없지만 장기화될 경우 공연 일정을 취소하는 방향도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